이제 용현주 선수와 이미래 선수가 이 세트 여자 복식에서 반격을 해나갈지 아니면 이우경 선수와 한지은 선수가 2대0의 세트 스코어로 순항을 해나갈지 함께 보시죠. 한지은 선수와 용현주 선수 뭐 1대1 대결은 아니지만 절친 매치가 일찌감치 또 이렇게 찾아왔네요. 6세트에서도 만나야 될 두 선수. 오, 이거 방향 좋은데요? 와, 잘 치네요. 기가 막히게 들어갔습니다. 산체스 선수도 놓쳤던 초구. 어제도 이 배치를 두 번이나 성공시켰거든요. 네. 뭔가 잠시 회상에 빠진 듯 싶습니다. 네. 나도 저렇게 치고 싶었어 라는 그런 의미 같아요. 네. 옆돌리기 돌리기 5. 자, 여기서 흰 공이 걸리적거리지 않았고 좋은데요. 네. 용현주 선수의 시즌 2세트 승률은 6승 3패 66.7%의 승률 굉장히 좋습니다. 여자 선수가 두 명인데 두 명 다 득점 성공률이 48%, 49%면 상대 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와, 이거 세워서 이거까지도 득점이 됩니다. 이거 퍼펙트 칠 기세인데요, 아예. 와, 정말 간단하게 해결하네요. 초구도 어렵지만 초구보다 지금 공이 더 어려운 것 같았는데 대단합니다. 옆돌리기 길게 방향이 더블 쿠션 같은데 더블 쿠션 반대쪽으로 내렸군요.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길게 쳤으면 굉장히 강한 스트로크가 필요했었고 네. 지금은 수비도 더 염두에 둔다고 생각하면 이 공이 훨씬 좋았던 것 같으네요. 네. 세이프티까지 신경 썼다면 좀 두께가 두꺼웠죠. 네. 석점 치고 상대방을 묶어보기 위해서 시도를 해봤습니다. 한지은 선수의 공격. 3뱅크 정말 예민한 두께 맞아야 되거든요. 이게 자! 네. 아, 두껍네요. 네, 정통으로 가겠습니다. 한지은 선수는 2세트 승률 5승 3패 62.5%, 이우경 선수는 5승 4패 55.6%. SY 바자르도 초반에만 약간 흔들렸지 1라운드 중반부터는 2세트, 4세트 승이 더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투뱅크 괜찮아요. 아, 이 두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네. 이미래 선수가 두 점짜리를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관중석에 어머니가 직접 오셔서 응원을 하고 있는 이우경 선수. 뱅크샷. 자, 역회전 이용해서 뱅크샷인데 마지막 회전이 좀 부족하죠? 네. 멋진 공을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자, 시도는 아주 좋았는데. 예. 네, 오히려 회전을 빼는 게 더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지금 예. 공은. 잘 빼줬는데 조금 짧았습니다. 닮았네요. 네. 네. 두껍게 밀고 들어가서 용현주 선수 한 번 더 득점을 만들 뻔했지만 이번에는 공타입니다.
한지은 선수 옆돌리기. 팀의 첫 득점 성공했고요. 네. 이번엔 뒤로 돌려치기입니다. 자, 굉장히 조심스러운 스트로크로 들어갔는데요. 네, 네, 정확하게 들어왔어요. 연속 득점. 계속해서 열려있죠? 예. 포크션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얇게 치고 네. 나가는데 아 키스 어, 여기서 네. 걸리네요. 네. 키스가 있었어요. 예. 네. 약간 두께를 더 쓰면서 약간 더 밀림을 이용했어야 되는데 네. 그러지 않다 보니까 지금 네. 키스가 난 거죠. 분명히 이 키스를 알 정도의 실력인 것 같은데 다른 식으로 뭐 빼려고 하는 시도가 안 먹힌 건가요? 아니면 치고 나서 아차하는 거죠. 저런 아, 것들도. 네. 스코어는 3-2. 하이원 위너스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미래 선수의 차례. 차분하게 잘 잡아낸 이미래 선수 더블 쿠션. 이런 더블 쿠션은 이미래 선수의 전매 특허가 된 것 같아요. 네. 네, 굉장히 어려운 공인데 굉장히 쉽게 잘 칩니다. 앞돌리기 대회전. 얇은 두께로 가야죠. 아, 교차가 잘 됐네요. 그리고 짧게 좋습니다. 오, 다음 공 계속해서 이어지네요. 아, 공이 조금만 두껍게 나가면 네. 이제 키스가 많은 공인데 지금도 워낙 얇은 두께로 잘 처리했기 때문에 네. 키스가 잘 빠졌던 거고요. 네, 회전량 조절도 정말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목적구 득점 이후에 키스가 나면서 단쿠션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공은 바로 가는 게 좋나요? 아니 짧게 가는 게 좋나요? 직접 가는 게 좋죠. 네. 네 다음 공 포지션. 어, 이거는 자, 약간 분리가 생겼어요. 네, 네. 코너로 가버리네요. 좀 확실한 분리를 안 시키고 부드럽게 치기 위해서는 당점도 살짝 내리면서 얇은 두께가 들어갔어야 되는데요. 네. 회전력 전달도 조금 덜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미래 선수 두 점 득점을 하기는 했는데 2이닝에 투뱅크 놓친 것과 이번에 뒤로 돌려치기 약간은 좀 아쉬움이 남겠습니다. 이우경 선수 뒤로 돌려치기 밀고 자. 들어가서 자 여기서 아, 오, 저 틈새로 정말 설마 설마 하면서 지켜봤는데 아 너무 아깝네요. 하필이면 이게 키스도 정말 잘 뺐는데 예, 더 밀리거나 아니면 조금 짧게 잘 만들어졌으면 완벽하게 들어갈 공이 그렇죠. 저 상황에선 다 저렇게 고개가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SY 바자르와 하이원 위너스 2세트 5이닝 네, 뒤돌려치기를 상의하는 것 같은데 키스에 대해서 상의라는 것 같아요. 앞에서 한번 빠지는 거 봤으니까요. 네. 이번에도 노란 공으로 흰 공 뒤로 돌려치기를 한다면 밀고 들어가서 가금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저 안쪽으로 빼기가 더 쉽지 않죠. 지금 위치는. 네.
일적구가 들어온 도깨가 자. 자. 네. 용현주 선수는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네, 일적구를 얇게 치면서 코너를 태워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멀리 있는 공, 앞돌리기. 자, 포쿠샷으로 좋은데요. 정확하네요. 네. 예. 용현주 선수 오늘 참 매섭네요. 하이원 리저트 에이스가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미래 선수였는데. 네. 이제는 뭐 에이스가 바뀌었다기보다는 쌍두마차? 네. 그렇죠. 네. 네, 대부분 지금 6세트 여자 단식에서 그나마 제일 컨디션이 좋은 선수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지금 이제 요즘 들어서는 용현지 선수가 주로 나오고 있죠. 그렇죠. 야, 짜. 너 넘어가네요. 예. 네. 칭찬은 금물입니다. 요즘 워낙 기세가 좋아요, 네. 용현지 선수. 또 이번 시즌부터는 풀세트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 승점을 2점 1점씩 나눠 갔다 보니까 아예 풀세트 가지 않게 여자 에이스 선수들을 4세트에 특히 이제 포지션도 되고 난구 풀이 능력이 좋은 여자 선수들이 아예 4세트로 전진 배치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번 시즌에는 이미래 선수가 그래서 4세트에 좀 많이 네. 나오고 있죠. 비껴치기 키스 안 났고 득점. 네. 아, 좋습니다. 자, 앞에서 용현주 선수의 활약을 보면서 한지은 선수가 자극을 받은 것 같습니다. 현재 한지은 선수가 석점. 이우경 선수는 아직까지 득점은 없습니다. 자, 길게 가겠죠. 뒤돌려치기. 자, 여기에서 돌아서 네, 잘 들어갔고요. 전 공격 3이닝에도 연속 득점 만들어냈던 한지은 선수. 자, 비껴치기. 배치가 이 목적구 위치가 좋습니다. 자, 회전 잘 살려줬고요. 여기서 키스가... 키스 빠졌고 들어가면서 3연속 득점. 일단 지금 한지은 선수가 공 받는 게 나쁘지가 않은 것도 있지만 네. 하나하나 처리를 할 때 심혈을 기울이세요. 네, 깔끔하게 잘 네. 들어가고 있네요. 연결도 잘 되고. 이건 뱅크샷으로 가나요? 자, 뒤돌려치기를 네. 치는 것 같습니다. 회전도 많이 주지 않은 상태죠? 네. 네. 자, 아, 상단이 좀 덜 들어갔어요. 자, 공의 네. 움직임이 계속, 아하, 여기서 끊어지네요. 뱅크샷을 굉장히 좋아하고 잘 치는 김기욱 위원님 입장에서는 투뱅크가 좀 아쉬우죠. 저였으면은 네. 무조건이죠, 이거는. 예. 네. 무조건 투뱅크 칩니다, 저는. 네, 또. 안 쳐본 선수들은 또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한지은 선수가 아직 적응이 덜 된 거예요. 네. 그런 거 네. 보면 네. 특히 이제 LPBA 선수들은 뱅크샷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좀 길게는 5년 정도 집중적으로 뱅크샷 연습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요새는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 난이도가 비슷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 점을 안 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아, 두께 정말 좋은데요. 이미래 선수 성공하면서 세트 포인트. 두께 처리가 아주 잘 됐습니다. 네, 네. 들어가고 나서 인사를 했어요. 인사를 한 건지 뒤를 돌아보면 뒤를 돌아볼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공 들어간 코스는 너무 좋아서 이게 인사할 거리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립니다. 기울기도 좀 심하고 얇은 두께로 가야 되는데. 어, 아, 완벽한 어치기로 그대로 자, 마무리가 되네요. 마무리합니다. 네. 자, 마지막은 또 이미래 선수가 장식을 합니다. 네, 9점만 치면 되는데 10점을 친 하이원 위너스 용현주 선수, 이미래 선수 이렇게 세트 스코어는 1대1로 맞춰졌습니다. 아, 두 선수의 케미가 정말 너무 좋습니다. 네. 이 팀리그가 개인 성적 실력도 중요하지만 팀원들이랑 얼마나 잘 어우러지는가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